네, 날씨는 우리 일상생활뿐 아니라 군 작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때문에 작전과 군수품 관리에 날씨와 기후가 끼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이 이런 요구를 반영해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를 반영한 군수품 환경시험 규격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가장 중요한 기상 정보는 시정, 즉 얼마나 멀리까지 볼수 있느냐입니다. 공군 기상단에 따르면 우리 군공항 주변의 시정은 최근 34년 동안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좋은 조건으로 변해왔습니다. 기후와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온난화에 따라서 최고 기온의 증가에 영향이 좀 있고, 그리고 도시화, 비행장 지역의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 감소돼서 또 어떤 바람의 변화, 곡사 능력의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개 일수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오른 만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어서 습도의 영향을 고려한 군수품 관리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평균 습도가 77에서 8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에 따라서 정밀도 무기 수명의 단축이나 어떤 재질 피로 등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군수품의 환경 시험 표준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우리군 작전 운용 성능에 부합하는 환경 시험 표준을 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연구 결과 군수품 도입의 전 과정에서 11가지의 환경 시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환경 관련 전문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수품 획득사업실은 환경 프로그램 관련 조직을 구성해서 좀더 신뢰성 있는 그런 평가가 될수 있도록 좀 그런 저희가 가칭했습니다. 환경공학센터 같은 이런 전문 조직이 좀 신설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3년 동안의 연구 용역 결과를 다음 달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